오늘 본문은 이번 주 토라 포션 본문은 민수기 13장 1절에서 15장 41절 말씀입니다. 자, 이번 주 제목이 뭐예요? 이번 주 제목은 굉장히 발음이 어려워요. 예. 자, 발음이 어려우면 이제 뭐, 무슨 발음이 들어간다면 하 발음이 들어가나 크 발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긴장이 되네요. 발음을 내려니까. 자, 따라 보겠습니다. 샬라흐 레카. 샬라흐 레카. 예. 자, 샬라흐가 뭐냐면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샬라흐 보내다. 예. 자, 아마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샬라흐 하실 거야. 할렐루야. 샬라흐가 아니라 샬라흐입니다. 그래서 너는 보내라. 너를 위해 보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카는 너를 위하여. 따라해보세요. 레카. 너를 위하여. 너를 향하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보내라. 라는 뜻입니다. 어디로 보낼까요? 예, 가나안 땅으로 보내라. 그래서 무엇하러 보내냐? 이 내용을 보면 정탐하러 보내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민수기 13장 2절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각 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 근데 그냥 한 사람 아무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내라고요?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정탐꾼들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 정탐이 좋은 말로 해서 정탐인 거지. 이제 보통 뭐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을 정탐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 스파이. 한국말로 간첩이죠. 간첩. 예, 간첩들이죠. 그래서 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한 그 환경이 어떠한지를 보고 오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보내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정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정탐꾼들을 보내신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한국말에는요,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 기왕이 이왕에 전쟁할 거 적에 대해서 좀 알고 나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라는 말도 있는데, 알고 우리가 공격하면 유리하잖아요. 알고 우리가 대비하면 유리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잖아요. 우리 신명기 1장 19절에서 23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단에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두를 택하매. 아멘.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21절에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무엇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는 것은 즉시 무엇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들어가라 하였는데 들어가라 주저하지 말라 진격하라 했는데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잠깐만요 주님. 예? 지금 저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좀 있잖아요. 아유 하나님도 생각해 보세요. 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준비가 돼야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를 알아야 우리가 준비를 하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몸의 준비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 하라 했으면 고 했으면 될 것을 나중에 이 사건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를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하라면 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고하라고 했는데 스톱하면 자 고하고 스톱하니까 이상한데 고하면 고하고 멈춰라 하면 멈춰라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주세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해라. 왜 그렇게 해주실까요? 불쌍해서. 얼마나 무서웠으면 저럴까,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럴까 하고 하나님께서 예, 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세요? 정탐꾼들을 보낼 것을 허용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작은 사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무려 근 40년 동안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오셨어요? 애굽에서 꺼내오셔서 그 거친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렇게 지금 어디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끌고 오셨는데 또 이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또한 가슴 아픈지 모를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범한 죄가 이 사건 가운데서 가장 큰 범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범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는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셨습니다. 뭐 할 것을? 애굽에서 그들을 꺼내어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이스라엘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땅으로 그 고토로 다시 돌아오고 그들이 회복될 것을, 그 땅이 회복될 것을, 그 백성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지워버렸어요. 머릿속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또한 다윗에게 하신 약속, 또한 모든 선지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 입니다. 성경 66권의 주제는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을 회복하겠다. 이게 성경 66권의 전체적인 주제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 그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무슨 약속이에요? 가나안 약속이 하나님께서 들어가 있는데 이 가나안 약속은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딱 찍으셨냐면 영원이라는 단어로 이 가나안 땅을 찍어버리셨어요. 네, 표현이 좀 세죠? 찍으셨어. 누구야? 손 들고 있어요. 자, 영원은 무슨 뜻이에요? 영원. 여러분, 자, 자매님, 영원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끝이 없다. 그러면 지금은 지금도 영원이라는 범주에 속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내일은요? 예, 10년 후는요? 100년 후는요? 1000년 후는? 만년? 예. 영원이라는 것은 무제한인 것입니다. 끝이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두고 어떤 언약을 하셨냐? 영원이라는 영원의 언약을 두셨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즉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에 대한 언약을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취소시키셔버렸어요. 캔슬 누르셨어.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시는 거예요? 예, 일단 거짓말쟁이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그럴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왜? 약속을 안 지키셨으니까. 영원에 대한 약속을 안 지키셨으니까. 또한 그렇게 하겠다고 하셔놓고 못 지키셔서 끝내는 영원이라는 그 약속을 걸어놓으셔놓고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 능력 없고 거짓말이시면. 그런데 그런 범죄를 열방 가운데서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방의 성도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구약은 이미 끝났다. 다 성취되고 끝났다. 그럼 영원이라는 단어가 참 서운해요. 예. 어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가나안 온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 약속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 영원한 유업으로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아까 창세기 17장 8절은 바로 아브라함과 맺으신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은 누구와 언약 맺으신 거예요? 이삭과 맺으신 이삭 언약이에요. 사실은 이삭 언약이지만 아브라함과 이미 맺은 것에 대하여 이삭과 언약의 재확인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6장 이삭과의 언약도 결국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대하여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 땅과 함께 무엇을 이루겠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즉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무엇을 받는다고요? 복을 받습니다. 예, 수천 번도 더 얘기한 것 같지만 여러분 복이 뭐예요? 우리 복민이 우리 복기도의 집 비오케이. 복이 뭐예요? 자, 올라마 복이 뭐야? 자, 그 사실은 그 올라민의 누나를 말한 거였어요. 자, 샬로마 복이 뭐예요? 예, 전 아주 크게 들려요. 자, 이안이 복이 뭐예요? 복. 예,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영원의 시간 가운데서 주님의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이 복인 것입니다. 그 복을 온 열방이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것이고 이스라엘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에 그 축복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삭과의 언약인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28장 13에서 15절 함께 읽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에도 바로 이스라엘 자손과의 언약이 있고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언약 맺으신 거예요? 지금 28장에서는 야곱. 예,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이 또한 야곱과 언약을 맺은 가운데서 그 이 베델에 누워있는 그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 땅은 어느 땅이에요?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야곱, 또 야곱이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복을 받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자, 무슨 언약이에요? 이것을 알리아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알리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모든 이 땅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옛 땅인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모이게 하시는 것을 알리아라고 합니다. 그 알리아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온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시 옛 땅인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알리아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출애굽한 백성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계획하고 계셨냐면 이 가나안 땅에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는 그 나라, 그 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보며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대 가운데서는 무엇을 원하시냐?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때 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바로 알리아를 통하여 온 열방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그 나라 그 땅에 와서 영원토록 주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7에서 8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냐? 바로 애굽에서 어디로 데려가는 것? 가나안 땅, 즉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꺼내오는 것이 목적이었고 또한 영원토록 그 땅에서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 즉 언약 백성이 그곳에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도 언약 백성이 되어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통치의 도상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언약 백성과 비언약 백성의 차이는 뭐예요? 이것을 제가 매주 질문한 이유가 뭐겠어요? 중요하니까 당연히. 그런데 이것을 자주 잊어버려. 우리 예, 심지어 우리 성도님들도 자주 잊어버려. 그게 저랑 나랑 뭐, 이스라엘이 도대체 나랑 뭔 상관이지 하고 가끔씩 보면 또 그것을 잊어버리시나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 열심히 뭐 유튜브로 이 방송 듣고 있다고 하는 분도, 그런데요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 저랑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서요 하면, 제대로 안 봤군요. 띄엄띄엄 보지 마십시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스라엘의 언약의 성취가 중요한 이유는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무엇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은요, 언약을 기억하고, 아이고 어떻게 잘하세요. 예. 역시 앞자리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요. 자,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면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고, 언약을 잃어버리면 비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비언약 백성은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오늘 이 열두 정탐꾼, 예? 말 하나님 뜻대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 뜻대로 말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이 차원이 아니라요, 이것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샬라클레카, 바로 이 토라 포션에 있는 또 이 열두 정탐꾼에 대한 내용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읽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데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50장 24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고 하고,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처럼, 유언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어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죽기까지 무엇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요셉이 죽기 전까지 무엇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무엇에 대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 이뻐하겠어요? 안 이뻐하겠어요? 다행히 제 이름이 또 요셉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뻐하실지 모르겠어. 할렐루야. 자, 아이고 좋아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믿는 자를 기뻐하시고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뭐예요? 일주일 내내 언약. 그 언약, 왜? 이것은 언약은 옵션이 아니에요. 언약을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이스라엘 보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보는 것,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 특별 부르심? 아, 이것은 BOK 기도집의 특별한 부르심이야. 이것은 요셉 선교사님의 특별한 부르심이야. 요셉 목사님의 특별한 부르심이야 라고 제 부르심으로 넘겨요. 그럼 저만 구원받게요? 이것은 마지막 때 구원받을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으시냐, 정말 그 온전히 그 안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때는 무엇을 헷갈리게 하는 시대예요? 언약을 헷갈리게 하는 시대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무엇을 하게 해요? 언약에 대하여 잊어버리게 하고 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도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할렐루야. 자, 민수기 13장 30절,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보고하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까 정탐꾼이었죠. 예, 유다지파 정탐꾼이었어요. 이 갈렙이 나타나서 갑자기 백성들을 조용하게 했어. 그러면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야? 뭔가 마음에 요동함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수군거리고 있고 다른 소리들을 막 뭐 그 말도 안 돼. 그렇게 하면 우리 다 죽어. 안 돼 안 돼 안 돼 하고 있는데 갈렙이 나타나서 조용해라 하고 뭐라고 해요? 이르되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고 뭐 했어요? 전쟁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갈렙도요 거기가 땅이 좋은 거를 보았고요 거기에 또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거기에 있는 뭐 사람들이나 예, 거기 있는 뭐 땅 좋고 어쩌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갈렙은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일단은 가라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갈렙은 가자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잖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된 거예요. 아멘.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가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기도 해요. 근데 그곳에 만약에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막 어려움이 보여요. 그곳에 가면 고통이 보여.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주셨어요. 자 저기 복기도의 집으로 가라. 복기도의 집에 있는 어떤 실제가 아니에요. 가면 막 어떤 고통이 보여. 아픔이 보여. 거기 가니까 막 눈물이 보여. 아 거기 가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아이 참 비유가 참 별로 안 좋네요. 어쨌든 그냥 제 한계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냥 사랑으로 봐주세요. 자 그러면 가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예? 자, 그 복기도의 집에 가라는 음성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그곳에 가면 일어날 일을 보여주셨어. 근데 거기 가니까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것 같고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 보이고 힘듦과 낭만과 좌절이 보여요. 근데 음성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보여주셨는데 진짜예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셨어요? 그래도 갑니다. 하나님께서 필리핀을 가면 필리핀을 가라고 말씀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아 이걸 진작 사용할 걸 그랬다. 근데 필리핀 선교사님도 이걸 보고 계셔가지고 자 필리핀을 가라고 하셨어. 근데 필리핀에 대한 환상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곳에 가면 우리가 막 다치게 되고 위험하게 되고 어려운 일이 닥치는 것을 환상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가라는 감동을 진하게 주셨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여주셨는데 가면 고생할 거 훤한데 왜 가요? 예, 이상한 분이셔. 이상한 분이셔. 그래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눈물 콧물 쏟을 게 분명해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할렐루야. 예. 근데 억지로 가지 마시고 기쁨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이 가라 했을 때 또 타협해요. 우리 마음속에 뭐라고 타협해요? 아 이것은 내가 잘못 들은 음성이야. 심지어 아 내가 그때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사탄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 하고 자기 합리화를 막 시키기 시작하면서 아 하나님이 힘든 곳을 보여주시지 않았을 거야 예,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도 한다는 것이죠. 예. 우리 그때마다 더 기도하고 그것이 힘듦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전진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의 길을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였기 때문에 그곳에 올려갈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함으로 예스 함으로 전진하자 이스라엘 백성이여 전진! 전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했어요? 예, 죽이려고 했죠.
자, 그리고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자의 복은 어떠했는지 한번 보게요. 바로 밑에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라고 지금 뭐라고 해요? 이게 실제였어요, 사실은. 거기 네피림 같은 아낙 자손들이 살지 않았어요, 그곳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에 대하여 이 정탐꾼들이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졌어. 무엇으로 졌어요? 경기하기 전에 막 서로 이렇게 복싱 선수들이 서로 째려보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기싸움 하는 거예요. 기선제압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그 기선제압에서 졌어요. 사단과의 기선제압에서 져버린 거야. 왜? 이미 그 땅에 대하여 가기 전부터, 사실은 정탐 전부터 진 거였어요. 가서 진게 아니라요, 가기 전부터 졌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라 했는데 무엇이 못 가게 했어요, 사실은? 두려움. 두려움이 이미 못간 거예요. 정탐은요, 솔직히 말해서 핑계였다는 거예요. 주님, 정탐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아, 정탐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 그 땅에 들어갈 필요가 없겠지. 지금 무엇은 까맣게 없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애굽에서 꺼내오신 그 목적은 까맣게 있는 거야. 무엇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편할 것만, 자기 목숨만 생각하면서 그냥 편하게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악한 행동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온갖 거짓말을 다 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함으로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악한 이 정탐꾼의 보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시컷 고생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 원인이 바로 이 악한 행동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잠깐 재밌는 거, 심각한 상황이지만 잠깐 재밌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렙의 출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우리 민수기 3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자, 갈렙과 여호수아는 온전히 주님을 따랐다는 것을 하나님의 인정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 둘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온전히 따랐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지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이다? 하나님의 약속, 즉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는 삶.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영원한 그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온전히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갈렙은 에돔 족속을 뿌리로 둔 이방 족속이었어요. 창세기 36장 9절에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에서의 아들의 아멘. 갑자기. 자, 그래서 이 어느 족속이냐? 에돔 족속의
이제 에돔 족속을 에돔을 조상으로 둔 사람이 바로 어디였다? 갈렙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민수기 13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근데 갈렙이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 이게 웬일이야? 예? 뭔 일이야 지금? 갈렙은 에돔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인데 뭐가 되어 있어요 지금? 유다 지파 중 근데 유다 지파인데 그냥 유다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 뭐예요? 아까 민수기 13장 2절에 누구를 보냈어요? 정탐하러 지휘관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렙은 에돔 사람인데 뭐가 됐어요? 유다 지파의 지휘관이 된 거야. 와, 출세했네. 예를 이거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이방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의 지휘관이 된 거야. 와, 놀랍지 않아요? 예? 저는 여기에서 그것을 봅니다. 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지네.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언약 백성을 삼으시는 데 있어서 또한 언약 백성을 이끄심에 있어서 유대인 출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 출신을 보시는구나 라고 보는 것입니다. 내가 혈통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또 우대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물론 혈통적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서 모으시고자 하는 개념이 있지만 그 계획은 있으시지만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라도 예수아가 없으면 그들은 언약 백성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온전히 그 언약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또한 그 언약의 성취를 보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지파 없다고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저기 위험하신 분들은 저기 신천지에 가니까 지파 주던데 막 하고 거기 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어쩌면 그날에 우리에게 지파를 주시지 않을까? 이것은 확실한 건 아니에요. 예. 왜요? 또 이 이스라엘 성전에는 열두 문이 있고 각 지파에 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날에 아마 우리에게도 어떤 지파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봤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왜요? 그렇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그냥 생각만 해봅니다. 예, 여러분들도 생각만 해보세요. 그냥 예, 그렇다더라 하지 마세요. 또 요셉 선교사님이 요셉 목사님이 그렇다고 했더라라고 얘기하면 제가 당황스러워요. 자, 그래서 언약적인 증거, 언약적인 증거가 뭐예요? 그 땅을 주신다는 것에 대한 것을 믿고 있는 것이 언약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삶인 것이고 또한 그 땅에 대하여 우리가 온전히 그 땅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땅으로 보지 않는 것이 바로 비언약적인 증거를 가지고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 마지막 때는 도 아니면 뭐죠? 계약 도 아니면 뭐죠? 도 아니면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도 아니면 뭐인 것이죠? 예.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양과 염소로 하나님께서는 나누는 이 시간 가운데 정확히 우리는 하나를 골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비언약을 믿게 된 이스라엘은 어떤 말과 행동을 하게 되냐?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함께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주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예? 온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고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나 죽네 해서 정말 아이고 할 거나 애굽으로 갈 거야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잘못된 증거, 잘못된 정탐에 대한 증거를 듣고 나서 비언약적인 것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나서 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 된 거예요 지금? 미혹된 거예요. 마치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 같죠? 예, 귀 있는 여러분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요한계시록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가운데, 아니 민수기 가운데. 자, 그래서 미혹되니까 백성들이 다 넘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정말 이 갈렙과 같은 자, 이 한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이 공동체, 조그마치만 조그맣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이 한 공동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미혹되어가지고 아이고 나 죽네 나 죽네 할지라도 끝까지 정신 차리고 아니 그거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 라고 끝까지 버티고 있을 네, 그 한 공동체가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통곡하면서 뭐래요? 왜 애굽 땅에서 죽이시지 여기서 여기까지 와서 죽이냐고. 자 우리 돌아갑시다. 어? 우리 처자가 우리 처자식이 있는데 다 이제 죽게 됐다.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다 없는 거예요. 언약이 전혀 없는 거죠 약속이. 예.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자기네들 멋대로 서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이 서로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누가 세우고? 우리가. 다 누구 생각이에요? 지 생각이야. 다 자기 생각이야. 돌아가자 라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두 증인이 나타나죠. 두 증인은 어디에 나타나요? 사실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죠. 예, 이 두 증인이 사실은 여기에도 나와요. 누구예요? 여기에서는 예, 물론 사람은 다르지만 역할은 같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증인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라. 말라 하나 뒤에 또 뭔가 심한 게 나오겠죠.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게 정말 다급한 거예요. 왜? 언약을 복귀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 다급한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온전한 증거에 대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하여? 이건 진실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를 들여보내 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여기야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설득을 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만 안 하면 된다. 왜? 약속하셨으니까. 거역하지 말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아까 그 거짓 증인들은 뭐라고 했어요? 자기네들이 메뚜기 같다고. 아마 그 사람들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여길 거라고. 거기에는 거인이 살고 있고 그들이 우리 메뚜기처럼 그냥 바로
없애버릴 거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마치 골리앗 앞에서의 다윗과 같은 그 영성으로 서 있는 것이죠. 그럼 먹이야. 예, 맛있는 밥이야. 예, 맛있는 햄버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래서 비언약에 미혹된 백성은 어떤 행동을 하냐? 민수기 14장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 자, 여러분, 온 회중이라는 것은 몇 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진리를 갖고 있는 자는요,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끝까지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는 극소수라는 거예요. 회중은 뭐라고 해요? 저 언약으로 얘기하는 놈들 다 돌로 쳐자. 왜? 다 미혹됐기 때문에 이미. 그 미혹에 안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 약속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대하여 이 사건을 놓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하고 또한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를 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12절과 15절에서 16절 있습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셨어요. 무엇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전염병을 싹 죽여버리겠다. 싹 죽여버리고 누구만 남기겠다? 예,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만 남겨놓고 다 죽이시겠다는 거죠. 다 멸절해버리겠다. 그리고 이 남아있는 이 두세 사람 가지고 뭐 하겠다? 새로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없는 분이세요? 있으신 분이에요. 돌돌로도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없어도요,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를 왜 끝까지 끌고 다니시면서 이 거친 광야를 끌고 다니시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이, 우리는 우리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택함 가운데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분의 언약으로 살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약점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뭐에 약하세요? 언약에 약하세요. 하나님 언약에 약점을 공격해.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약점을 노리십시오. 그 약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안 이루시면 하나님이 안 되시고 못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약점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뭐라고 나와있냐?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 즉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실 능력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죽였다라고 비아냥거릴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아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심으로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십시오라는 모세의 간구가 이 안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들으시는 거죠. 예, 모세가 기도를 멋있게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을 온전히 또한 모세는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속성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말을 이 시간 또한 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4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예, 먼저 여기까지만. 자, 하나님께서 갈렙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무엇에 대한 언약? 가나안 땅. 온전한 그 킹덤에 대한 언약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갈렙은 어디 출신이라고요? 에돔 출신, 이방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뭐예요? 이방인이잖아요. 김혜김 씨라도 이방인이에요. 예. 이 어떤 분들 김혜김 씨가 유대인이라고 자꾸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 이방입니다. 이방인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자는 온전히 킹덤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요 킹덤에 대한 예표적인 장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킹덤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언약을 믿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되냐? 36절에서 38절 보게 되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어떻게 됐어요? 언약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죽었잖아요. 예, 죽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이스라엘 땅에서 주님께서 영원토록 당신의 백성을 통치하겠다. 영원토록 백성을 보호하시겠다. 즉 시온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요 구원을 해주시는 것이고요.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을 당한 즉 영원한 우리가 말하는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 온전히 그분은 거룩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번 주간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며 또 살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 그 시온의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토록 온 열방을 다스리시며 경배받으시는 것, 우리의 갈망, 우리의 뜻, 우리의 삶이 여기에 집중된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가정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샬라클레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그 말씀 가운데서 나아갈 때 주님 온전한 것을 보게 하십시오. 언약을 보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보내심을 받은 그 정탐꾼이 온전히 그 언약을 보게 됐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하나님 나라 그 킹덤으로 갈 수 있음을 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그 정탐꾼의 삶 가운데서 부정한 것을 보았을 때 또한 그 킹덤에 들어가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온전히 주님의 것을 보며 살아내는 우리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확히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 주님께서 이루실 그 영원한 그 킹덤 그 나라를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또 주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모든 삶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또한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 말씀 가운데서 더욱 견고하게 해주시옵고 그 가정 가운데 정말 재정으로 인한 곰피발명이 있지 않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한이 없는 넓은 사랑이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는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머리 이해와 늘 주님과 동행함 가운데서 정말 그 약속의 삶을 살아내는 또한 선교사님들과 또한 모든 이 땅의 성도들에게 또한 그들의 자손에게 자손의 자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